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크TV입니다. 바로 어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2.6 패치 본섭 적용 내용과 레더 3시즌의 일정이 정식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기존 PTR 2.6에서 공개되었던 신규 루너드 8종의 옵션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6 패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2G 루너드의 옵션이 변경되어 PTR 당시 연구되었던 대부분의 세팅도 새롭게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와 함께 이번 업데이트로 기존 레더 1, 2시즌의 콘텐츠가 스탠다드에도 적용된다는 점, 또 냉기 원소술사가 너프를 먹고 이제 트랩신의 트랩에도 적 속성 깎기 효과가 적용된다는 밸런스 패치 소식 등 이번 2.6 패치의 여러 소식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레더 3시즌은 한국 시간으로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시즌 임시 보관함의 아이템들을 아직도 꺼내지 않았다면 이 시즌 종료와 함께 해당 아이템들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2.6 패치와 레더 3시즌이 적용됨과 동시에 기존 레더 1시즌의 신규 루너드 7종과 세트 아이템 업그레이드 레시피는 이제 스탠다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면역 파괴참 역시 오리지널 외 모든 게임 모드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며 오프라인 게임 에서도 공포의 영역에 적용되어 그러한 파괴참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예전 인터뷰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즌을 거듭하며 최신 레더 전용 콘텐츠를 계속해서 스탠다드로 누적시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로써 만약 아직 이 시즌 콘텐츠를 다 즐기지 못하신 분들도 스탠다드에서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로 이 시즌까지의 콘텐츠를 전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존 공포의 영역이 조금 조정되었는데 1막의 경우 어둠 숲에 지하 통로가 추가되고 검은 습지와 구렁 그리고 감옥에 병영이 추가되었으며 2막의 경우 고대 토굴이 추가, 3막의 경우 거대 습지가 추가되고 쿠라스트 하수도가 제외되었으며 4막의 경우 그대로이고 5막의 경우 피빗 언덕에 호칸의 고산지와 나락이 추가되었으며 불황자의 동굴과 아케론의 구덩이도 추가되었네요. 덕분에 공포의 영역의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피빗 언덕에 공포의 영역이 열렸을 때 이젠 쉔크와 더불어 엘드리치까지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밖에도 이번 패치로 공포의 영역과 관련된 몇 가지 오류가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즌에 새롭게 공개된 신규 루너드 8종의 간단한 사용 후기와 이번 변경점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항 관련 신규 투구 5종입니다. 일단 나머지는 기존 PTR 버전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고 치료와 화로 루너드가 약간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치료의 경우 장착 시 1레벨의 정화 오라가 발동되며 기존 독지속 시간 감소는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치료 뚜껑은 이마 기도 오라 용병에게 통찰과 함께 주어 사신 소서 등이 활용 가능해졌으며 물리계열 캐릭이 노화 저주 에 대비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 화로의 경우 빙결방지 옵션이 추가되어 다른 아이템으로 빙결방지를 챙기기 전까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5개의 투구들도 기존 PTR 버전 때보다는 특성이 더 강화되었으며 5개 모두 35렙지에 비교적 저렴한 하급 룬들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 2.6 패치 최대의 화제이자 밀리 클래스의 희망으로 기대되었던 2G 루너드입니다. 일단 2G는 기본적으로 39렙제로 비교적 저렴한 중하급 룬이 사용되며 무기와 갑옷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PTR 기준에서 무기는 활용도가 아주 좋았지만 갑옷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컸었죠. 하지만 이번 변경사항에서 그 평가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갑옷의 경우 안 그래도 빨랐던 달려 옵션이 더 강화되고 공속이 무려 40%로 증가하였으며 피하기 6스킬과 모든 저항이 10 추가되었는데요. 그중 피하기 스킬은 아마존의 최상의 패시브 회피 스킬로 지금 한글 번역이 회피로 되어서 그렇지 영문은 이베이드더라고요. 덕분에 이 회피 효과는 이동 중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정 구간에서는 배신감이나 연기감만큼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덕분에 물리 캐릭의 경우 수수나 인내 같은 엔드급 세팅 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 2G 갑옷이 앞으로는 물리 캐릭터의 교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텔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변신드루 입장에서 수수께끼 대신 빠른 이속과 공속에 회피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이 2G 갑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아쉽게도 2G 무기는 그 장점이 조금 불분명해졌는데요. 기본적인 증대문 올라갔지만 기존 타격시 발동했던 폭발적인 속도의 레벨이 1로 감소하고 대신 1레벨의 광신오라의 효과가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PTR 기준으로는 이 폭발적인 속도 버프를 활용한 스왑용 무기로서 이 2G 무기의 빌드들이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 무기의 의도가 버프 유틸리티보다는 직접 사용하는 주 무기가 되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이 무기를 스왑용으로 사용시 폭발적인 속도의 공속
보너스는 기존 9레벨의 44%보다는 확 빠진 21%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단료 옵션과 지속시간 역시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네요. 또한 직접 착용하여 광신오라의 효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총 스킬 공속은 35%로 기존 9레벨의 44%보다는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엔 같은 수완무기 포지션인 소집과 비교해서도 44% 스킬 공속이 커서 피펑보다도 공속 챙기는 쪽을 선호했었지만 이젠 조금은 저울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질딘의 경우는 본체가 높은 레벨의 광신오라를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투지를 사용하기보단 소집으로 피펑을 챙기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PTR 기준 이 무기 투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것은 바로 활 아마존이었는데요. PTR 기준에선 투지 버프로 장비 공속을 조금만 확보해도 최대 프레임을 쉽게 맞출 수 있었기에 그랜드 매추리 신념은 물론 바람살, 안개, 얼음, 낙인, 불사조, 죽숨과 눈보러프, 또한 마비나 세트까지 정말 다양한 장비를 엔드급 세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 기존 세팅에서도 공속이 비교적 여유로우니 지중속 투구 대신 맥댐 투구나 기움으로 강타를 챙길 수도 있었고 패캐나 달려 저항 등 원하는 옵션을 취향껏 여유롭게 챙겨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9레벨의 폭발적인 속도가 1레벨로 감소하게 되면서 PTR 당시 연구되었던 최대 프레임 세팅은 다시 새롭게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신오라 이외에 스킬 공속을 추가로 챙겨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엔드급 세팅을 제외하자면 이 투지 무기는 여전히 스왑용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맨땅 육성 시에도 여전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PTR 기준으로는 투지 통찰 조합으로 가다가 투지 조화 조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여 거의 악몽 난이도부터 7프레임을 맞출 수 있을 만큼 강력했었죠. 그래서 육성 중에 코룸만 확보된다면 가장 먼저 맞춰야 할 아이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활 아마존 육성 중간의 지루한 구간을 훨씬 재밌게 해준 아이템이 바로 이 투지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속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기본 증댐도 오르고 광신오라가 함께 붙어서 이번에 크게 버프를 받은 투지 갑옷과 함께 활용한다면 그래도 맨땅 기준에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 아이템의 옵션을 잘 보시면 앞서 살펴봤던 치료와는 다르게 장착 시 오라 발동 효과가 아니라 수수께끼의 텔레포트처럼 직접 스킬 슬롯에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정말 이대로 옵션이 적용될 경우 이 광신오라도 모든 스킬 상승 효과를 받아서 좋긴 하지만 결국 사용을 하기 위해선 오른쪽 스킬 슬롯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사용하더라도 약간의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야만 용사의 경우 기존에도 빙바바는 알리바바를 스왑용으로 사용해서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기도 했으며 2.4.3패치 이후 소용돌이도 스킬 공속의 영향을 받게 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용돌이로는 타격시 옵션이 발동되지 않아 투지 버프를 발동시키기까지 조금 귀찮은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든 버프를 발동시키더라도 소용돌이를 쓰기엔 이속이 너무 빨라서 비효율적이었으며 PTR 기준에서는 그나마 프렌지 바바나 스로잉 바바가 사용할 만했지만 그마저도 현재 버프 효과는 1레벨로 줄어들어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늑두르의 경우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여전히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니크 폭발 관통화를 활용한 마법부여 투지 폭발 소서나 신성한 불꽃을 활용한 투지 활라딘 등 이러한 이색 빌드들도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어찌됐건 기존 폭발적인 속도의 9레벨이 1레벨로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차라리 폭발적인 속도는 9레벨로 유지하고 광신오라 하나만 추가해줬어도 정말 직접 사용도 하면서 스왑까지 가능한 밀리 캐릭터의 희망과도 같은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역대급 덕상을 해버린 모자이크인데요. 무술계열 암살자가 사용하는 무기로 53렙째에 3옴 손톱 그리고 중상급 룬이 들어가며 옵션 중 필살기 사용시 일정 확률로 충전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기존 PTR 최초 공개 당시엔 옵션이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50%까지 증가하여 쌍수로 착용할 경우 무려 100% 확률로 충전 스택을 소모하지 않는 방식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필살기 시전 시 충전 스택에 완료 타이머가 초기화된다고 하는데 즉 사실상 원하는 차지만큼 스택을 쌓아놓은 후부터는 필살기로 무한하게 충전기를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피닉신도 이제 2차지까지만 모으고 계속 필살기만 사용할 경우 2차지에 번개 효과만 골라서 지속적으로 터뜨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스택은 다른 충전기와 중첩해서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브라 일격 3스택에 화염 3스택, 천둥 3스택, 불사조 2스택을 모아 충전 소모 없이 회복도 하며 여러 충전을 한 번에 터뜨리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고로 2.4패치 이후 충전 상태에서 필살기는 100% 적중이기 때문에 사냥 중 한 번만 스택을 쌓아두면 사실상 그 이후부터는 명중률 걱정 없이 타격이 가능하죠. 추가로 이러한 옵션에 7% 피흡과 각속성 피해량 증가 옵션도 추가되어 사실상 피닉신, 드테신 할 거 없이 무술계열 암살자에겐 이 모자이크가 거의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킬이 잘 붙은 손톱에 제작하면 양손에 합쳐 주력 스킬을 총 10레벨까지 챙길 수도 있으며 그래서 아마 이제 무술계열 암살자의 무기는 쌍 모자이크로 고정되
보강되고 다른 장비에서 속성각 옵션을 챙기는 빌드들이 많이 연구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이번 변경사항에서 모자이크에 필요한 룬은 기존 말굴 줄룬에서 말굴 엠룬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신 드루를 위한 신규 루너드인 탈퇴인데요. 67렙째로 3홈 투구에 2호 참팔룬이 들어가며 드루이드 전용 투구에 제작하면 주력 스킬의 경우 8레벨까지도 챙길 수 있고 참룬의 빈결방지 효과와 특정 변신 상태에서 타격 시 180초 동안 유지되는 특수한 버프가 특징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늑대인간의 경우 명중률과 최대 생명력 보너스가 있고 곰인간의 경우 25% 공속에 25% 강타 그리고 20% 물리피해 감소까지 버프로 받는데 이번 공지에서 늑대의 표시 은 명중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증가하였으며 곰의 표식에 붙어있었던 25% 강타 확률은 자체 기본 옵션으로 변경되었네요. 참고로 늑대의 표식의 경우 붉은 번개 오라가 표시되며 곰의 표식은 붉은 물방울 오라가 표시되는데 두 버프 모두 변신을 풀어도 지속시간 동안은 효과가 지속되며 서로 중첩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PTR 기준에서도 두 가지 버프를 함께 적용받을 경우 안정성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에서 기존 엔드급 투구인 잘라레 갈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 버프는 한 때만 때려도 100% 확률로 발동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신 트리라도 반대 효과 발동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투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거의 3분마다 여러 버프를 함께 관리해야 해서 조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경로 스택 유지에 소환물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확실히 필요도가 크긴 하더라고요. 또한 사실 이게 기존 세팅에 비해서 더 좋다는 말이지 전체 클래스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여전히 사냥 효율이 좋지는 못하고 특히 곰드루의 경우 구조적으로 다중 사냥이 너무 느려서 파클이 폭발 효과로 적용되는 수준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굳이 많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루너드 야수를 활용하여 다른 클래스들도 이론상 이 효과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PTR 기준에선 징표 적용 후 스킬 사용 불가 버그 이슈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이 뚜껑과 야수를 두 개나 스왑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신을 주 스킬로 사용하는 곰소서 역시 보통은 원소피의 극대화를 위해 꿈투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크게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만약 본인이 변신 드루를 육성할 예정이라면 그래도 제법 유용한 아이템인 것은 맞지만 사용에 제법 귀찮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2.6패치에선 몇 가지 버그와 밸런스가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 다른 플레이어나 용병의 오라로 인해 플레이어의 다른 지속 효과를 덮어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축복받은 조준이 아마존의 간파 기술의 명중률을 덮어쓰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암살자의 경우 여기서 또 큰 버프를 받게 되었는데 이젠 암살자의 덫 기술에도 적 저항 감소 효과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더 2시즌 당시 파괴참에 의한 떡상을 바로 이것 때문에 트랩신이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컸었는데 드디어 이 부분이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그간 원소 계열 무술의 투사체에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그것이 적용되면서 루너드 모자이크의 추가와 더불어 피닉신과 각종 원소 신들도 이번 패치로 떡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그간 여러가지 버그들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 지난 2.4패치 이후 적용되었던 여러 스킬 상향 부분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패치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되어 2.6패치 이후엔 체감상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난 2시즌 당시 안그래도 1티어였던 원소술사가 은하계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냉기 파괴참과 냉기 숙련의 시너지가 이번 패치로 조정되었는데요. 이제 면역 파괴 이후 냉기 숙련의 냉각 효과가 20%만 적용되도록 변경되어 기존보다는 성능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기존이 넘사벽급으로 강력했던 거라 이게 깎여봤자 솔풀 기준에선 크게 체감되지도 않을 것 같고 풀방에서도 여전히 냉각 주얼과 무한을 챙겨주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게도 예전 2.5패치 피드백 당시에는 냉기 소서가 너무 터무니없이 강력하다는 피드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너프를 시켰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그 밖에도 기존에는 화염 숙련의 효과가 인챈트된 원거리 무기의 화염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적용되도록 수정되어 투지를 활용한 폭발 소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드루에드의 경우 기존 충격파에 적용되던 피해량 버그가 수정되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버그들이 수정되었으며 아쉽게도 그 이상의 새로운 콘텐츠 추가 소식은 없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 레더 3시즌 2.6패치의 변경사항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8종의 신규 루너드 추가와 그에 따른 소규모 밸런스 패치가 이번 시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마 이번 시즌 최대 수혜자는 암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록 기존에 잠깐 주목받았던 무기 투지의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갑옷 투지가 살아나고 모자이크라는 새로운 가능성도 드러난 만큼 디아블로 4 7시즌 마지막 시즌이기도 한 이번 D2R의 3시즌을 어떤 식으로 즐길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시간이 되거든 이번 3시즌에 맞춰 또 오랜만에 방송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루너드와 함께 새로운 사냥을 준비하세요. 끝.